원호 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원님 저온 처음 뵙는데 그죠? 저는 뭐 여러 번 뵀어요, 교수님. 저 화면을 통해서. 아, 저도 그때 민주당 저기 뭐야? 아직 서울에서는 여러 번 나오신 거로 제가 익히. 예, 저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네. 이 뉴스 커멘터리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었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원님 네.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일단 지금이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그 기다리 아저씨라 그러세요? 계속? 뭐 기다리 아저씨까지는 아니고 제가 저 키는 큰 편이죠. 지역구가 인천이시죠? 네, 인천 부평갑입니다. 아, 제가 예.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보궐선거 때, 지방자치선거 때 이재명 네. 당시에 후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로 네. 후보님이 그 인천 지역 10명 중에서 3분만 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예, 예. 그때 왜 그러셨던 겁니까? 일단은 뭐 네. 이제 인천 지역 정치로만 보면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지방선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송영길 당 대표가 있던 지역구에서 송영길 당 대표가 이제 서울 쪽으로 출마하다 보니까 네. 계양 쪽에 어떤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 그것이 인천 전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오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서 우려가 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다 보면 강력한 야당을 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그런 야당을 원하는데 결국은 국민이 많은 표를 던졌고 네. 또 국민이 지지하는 그런 분이 이재명 대표님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도 선거전에 좀 네.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계약에 좀 나오셔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졌죠. 그런데 의원님 그 당시만 해도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재명이 살려고 하는 거다 비리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거기 나와서 국회의원 돼갖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은 그런 얘기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국민의힘과 또 언론에서도 말이죠 그냥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의 포인트는 이제 민주당 네. 내부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그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시장 시절의 행적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하고 네. 그런 걸 문제를 계속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이지만 누가 계속 문제를 삼으면 네.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꾸 조심하게 되고 문제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뭐 없어요. 아무것도. 예,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 당시의 야당, 지금의 이제 네. 국민의힘 당이죠, 여당이 네. 된. 그 당시의 야당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문제를 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떳떳하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렇죠. 자기 의견 다 밝힌 겁니다. 그럼 뭐 더 이상, 아니, 아무리 얘기하고 여러 정파 세력들이 그걸 문제를 따져서도 안 나온 거면 그럼 죄가 없는 거지. 예.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건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거는 무죄 추정 원칙에도 맞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민의 신뢰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음해성 어떤 접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당연히 이런 국가적 위기에 있을 때는 국가적 지지를 받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 나서는 게 그렇죠.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지지 네. 다른 한 7분은 지지 표명 안 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한 거고 네. 이제 그 선도적으로 하고 나서 좀 찬성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한 두세 분 빼놓고는 그래요? 거의 다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갔어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거죠. 아, 그럼요. 네. 그 자연스럽게 그러면요, 의원님 지금 그 몰아치는 수사가 이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장동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던 것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제는 무슨 대선 자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사실 수개월째 네. 20%에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당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많이 하는 수단으로 좀 국면을 좀 전환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바이든이자 난리면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일을 해놓고서는 이제 이걸 뒤집으려니까 이렇게 펼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앞서 했던 이제 뭐 우리 뭐 이번에 손 전 장관 이제 구속한다든지 네. 이런 사태를 쭉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뭡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말을 바꾼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대장동 사건도 유동규 전 대표가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말을 바꾼 거 완전 바꾼 바꿔서 자기가 8억을 줬고 그건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해서 바뀐 거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김용 그 이제 우리 부원장, 부원장 구속한 건 이런 문제도 살펴보면 네. 우리가 구속 수사라고 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지금 막 사건이 터지고 지금 막 증거가 발견됐어. 그러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지금 밝혀진 거는 이미 5년 전, 10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럼 그동안 구속이 안 되고 지금 자유롭게 다닐 때 말을 맞추려면 벌써 다 맞췄고 그렇지. 도주하려면 벌써 다 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구체적인 정황,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관계자의 진술이 바뀐 것만으로 구속을 했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법원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했는 법원 영장 청구를 받아준 건데 왜 그런 건 법원은요? 뭐 법원이 왜 그러냐 문제는 제가 법원까지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아, 증거 이게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없는데 증거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증거 인멸을 하죠. 그렇죠. 새로운 증거 나온 것도 없고 또 도주할 것 같으면 그 전에 미리 도주를 했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동규 전 대표의 이런 진술 번복 하나만으로 이거를 인신을 구속하고 그걸 넘어서 민주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런 것은 그걸 결국 보여주기 위한 정치이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기네들이 좀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의원님 저도 그렇고요. 국민들 지금 지난번 촛불집회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야 검찰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아 진짜 이 끝장을 무슨 피의자 수사하면 자기네 끝장을 봐갖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기소하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이런 행태를 이 정치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니냐 진짜 이 정도까지는 몰랐다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혐의도 없고 증거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1야당 169석의 야당을 압수수색하고 말이죠. 처음 하니까 두 번째 또 와서 압수수색하고. 두 번째 들어올 땐 직원인 척하고 들어왔다는 살짝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거야.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천하의 검사가 그러면 됩니까? 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깝고 지금 검찰의 검찰, 검사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신뢰를 많이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나쁜 놈 잡는다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또 판사, 법관 그러면 아 존경받는 대상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검사가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원칙으로 접근하는 그런 주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만들려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활용하는 사람이구나.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쥐어짜가는 존재구나. 그게 이렇게 법비라고 기억하십니까? 이제 식민지 때 나온 용어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전환이 되면 저는 향후에 이 법관이나 검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면 국민들이 법을 지킬 의사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운영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그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지금 아까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듯이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불행이죠 이게. 국가적으로도 불행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법개혁, 사법시스템이 결국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따져보면 좀 계기가 됐다.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돼서 사법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됐다. 또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문재인 네. 정부 때 얘기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이게 차원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때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검찰을 뭐 장악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뭐 만든다. 뭐 수사기관을 뭐 조정화해서 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 예,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권의 권력에 대한 문제로 인식을 했다가 네. 아, 지금은 국가 시스템의 사법 시스템이란 측면, 그 중에서도 검찰 시스템이란 측면이 야, 이게 우리 국민의 아니에요.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의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분명히 메시지를 던져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제 여론조사 걸 예전에 걸 분석을 하면, 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얘기 처음 나오고 운운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라는 문제를 따지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네. 좀 이재명 좀 대표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조금 적었거나 그래요. 신뢰, 그러니까 검찰을 네. 신뢰한다가 좀 더 네, 높고 그랬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급격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어제 저 국회 본관 앞에 예, 예, 예. 예상보다 많이 모였죠. 1200명이면 거의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저도 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뭐 당직자나 보좌관, 그다음에 원외위원장, 예, 원외위원장, 국회의원, 그다음에 각 지방의원, 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모여라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뭐 할당을 줘서 각 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라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이런 건 없었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네. 우리 민주당을 이루는 주축 세력들이니까 예. 우리의 의사를 좀 정확히 밝히자 이렇게 좀. 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한 거고요. 네. 저도 지역위원회에서 야 몇 명 꼭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요? 근데 자발적으로 아 이건 올라가서 해야겠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계단이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500명이 네. 꽉 찹니다. 네. 꽉 차는데 저도 들어가질 못해갖고 뒤에 좀 서 있다가 이제 예, 서 있다가 워낙 키워보시니까 잘 보이시죠. 그랬었는데 하여튼 어제 자발적으로 많이 모이셨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싸움에 대한 의지 표명도 하고요. 싸움에 대한 어떤 당내 단합도 하게 되고 국민들한테 또 그것도 보여주게 된 것이고 이거는 네. 단순히 뭐 민주당이 그렇죠. 민주당의 존재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차원을 저는 넘어선다고 봐요. 네. 만약에 이 검찰공화국 이런 사태로 가게 되면 이게 민주당한테만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구성하는 많은 주체들한테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뻔하거든요. 지금 언론기관 뭐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을 막 검찰 권력으로 제압을 해. 그 다음에 언론이 함부로 비판할 수 있겠어요? 비판하면은 또 가서 네. 또 다 잡아드릴 거 아니에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 민주당의 존재 가치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네. 마지막 정치적 보루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무너지면 그 이 검찰 수사라는 걸 활용하는 검찰 공화국의 세력들이 네. 결국 일반 국민들의 생활까지도 전부 다 침범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진짜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싸울 생각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러한 그 민주당의 어제 결의와 결기 네. 이후에 뭐 제가 봤을 때도 누구나 다 윤석열 정권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과도 안 하고 국민 여론에 따라가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올해 뭐 일단은 진실은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이드라고 말한 건 사실이고 그건 뭐 귀로 듣고 녹음 테이프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 국회의장실에 갔을 때도 나는 뭐 국회 뭐 XX 끼고 안 했다는 거. 그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비디오 테이프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건 네.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고
지난 세월 과정의 형태를 보면 국회가 벌써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 6개월째 돼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진짜 저 여당 측에서 네. 아 우리 서로 법안 처리하자. 우리가 좀 새롭게 여당이 돼서 뭐 좀 하려니까 법안 처리하게 해서 좀 국회 좀 모이자.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의지 자체도 없다는 것이 이미 다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도덕적으로 문제있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밝혀진 거고 네. 또 나라를 살림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어떠한 생각도 내놓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러다 보니 마지막 통치수단으로는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4.19 정신으로부터 예. 해서 3.1운동으로 해서 예. 5.18 민주화운동을 해서 촛불 시민운동을 예. 해서 진짜 세계에 유례 없는 민주주의를 만든 대한민국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선봉에 서서 네. 민주당은 국민의 앞장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결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보는데 결국은 저는 국민 앞에 이기는 자는 없다라고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과 공작이 네. 시작되겠지만 네. 계속되겠지만 저는 뭐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예, 예.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시작이죠. 뭐. 이제 시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면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세상에 이제 음영이 있듯이 이제 윤석열 정부 이렇게 이제 무도한 비도덕적이고 뭐 이런 이제 행위를 쭉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목도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목도를 예. 하게 되면 국민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야, 저 집단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다. 만약 통제가 안 된다면 아, 내 생활에도 그렇죠. 엄청난 피해를 주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네. 자의적으로 마치 황제처럼 하겠구나. 뭐 지금 여기저기다 대통령 짓겠다고 집무실 짓겠다고 난리 아닙니까? 예, 예. 뭐 아방궁을 하나만 짓으면 되지 몇 개씩 짓겠다고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결국 그러면 그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은 누구냐. 네. 그러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고 이걸 버텨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 흐름상으로 보면 네.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좀 진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기회로 갈, 올바른 행정을 할, 올바른 정치를 할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 마지막 시점에 와 있고 국민들의 인내심도 인젠 임계점이요. 예, 임계점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도 처음에 네. 대선을 지고 나서 전체의 논의 자체가 아이 대통령 됐으니까 도와줄 건 도와주고 밀어주자. 예, 예, 예. 아, 우리가 깊이 좀 너무 이렇게 뭐 반대하듯이 보이지 말고 또 여론도 안 좋았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제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네. 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뭐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기회. 이성만 의원님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현재 예. 상황이 예. 거의 마지막 상황이라고 봐요. 아. 지금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 민주당도 이제 국회에서 다 처음에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통령 시정연설을 우리가 거부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 관련되는 사람들 다 모여서 궐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 당원들, 우리 국민이며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에게 네.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은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외투쟁으로 가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국정은 마비되는 거고, 극대극으로 대치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거리로 쏟아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그 이제 우리 노조라든지 네, 이런 네, 부분도 네. 벌써부터 이제 뛰쳐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공공노련연맹에서도 29일 날 네. 집회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저서 이제 세력들이 그동안 새로 출범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려나 지켜보고 아 새로 시작했으니까 한번 기회도 좀 네, 줘보고 네, 이런데 네. 어? 아닌 것 같아. 근데 국민들은 점점 부정적으로 생각해가. 네. 거기다가 제1야당을 압수수색을 하고 정권 탄압을 하고 아 대선의 경쟁자를 갖다 말이야. 그 막 옵죄듯이 하고 그래서 장외 투쟁으로 나가고 근데 국민들 의사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러면 제 세력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뭐가 그렇게 힘이 셉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요. 검찰 고 그 검찰 그 법을 활용해서 하는 그 집단을 가지고 가는데 저는 진짜 권력기관 내부로부터 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역사 속에서 봐봤죠. 역사 속에서 그거는 다 입증이 된 겁니다. 네. 이게 무슨 그 뭐 군사 정권처럼 뭐 물리적인 군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이러다 보면 그랬다가는 그냥 한 칼에 가죠 그냥.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단순히 실패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네. 역사에 진짜 오점을 남기는 사람으로 그런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실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다못해 본인 비서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불러다가 야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라. 야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거기서 바이든이라 그러면 그 완전히 잘립니다. 그거를 받아줘야지. 아니, 그 비서가 아니, 네. 바이든이 맞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바로 다음날 해봐요. 바이든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돌이키는 그런 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자기 비서한테 어려우면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스승 저기 그 사람 스승 안 되지 부인한테 물어보면 돼 부인. 아이 그럼 내가 이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진짜 뭐 부모님한테 물어보든 예. 아니,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교수님으로 살아계시니까 뭐 물어보든 해서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가면 저는 결국은 극대국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선택은 이미 뭐 국정 지지율의 문제라든지 지금 이재명 대표 조사에 대한 여론조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그 하여튼 어제 오늘 그제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네.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김진태, 가시화되고 있죠. 김진태 레고랜드 문제 네. 이거 파산으로 가는 거. 그런데 네. 오늘인가 이제 뭐. 며칠 전에도 50조 풀겠다고 부총리 주재 하더니 오늘인부터인가 이제 대통령이 모여서 비상 경제회의를 하겠다고 뭐 기업들 불러서 뭐 그걸 뭐 프리토킹을 한다든가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 심각하게 보는데요 이거요. 지금 기업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레고랜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김진태 지사가 네. 강원도가 떠안지 않겠다. 우리가 왜 그 부채를 떠안냐고 거부하면서. 야, 한국에 있는 공기업도 믿을 수가 없으니 민간 기업도 믿을 수도 없다라는 이제 신뢰성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신뢰성이 추락하게 된 거거든요. 완전히 바닥을 가버렸어요. 이거 자체는 이거는 당연하게 매번 그 지방채 공사 공기업 문제를 다룰 때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인천시 공무원도 하고 또 인천시에서 제가 의회 의장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폴트 되냐 안 되냐라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때 도시공사를 만약에 디폴트를 하게 되면 그때는
채권시장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시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AAA라고 하는 최고 등급의 등급을 받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약간 저금리로 돈을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단순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부가 보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AAA는 다 거시시사가라고 되는 거 아닙니까? 신뢰의 저하가 더 큰 문제죠. 엄청난 신뢰의 공황이. 경제라는 건 신뢰인데 말이죠. 그렇죠. 돈을 우리가 종이를 주면은 이 돈이 그렇지. 엠면으론 종이 아니에요. 종이를 주면 물건을 주는데 그거는 이 종이가 그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이상의 값어치에. 네. 지금 더군다나 경제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고물가에 고금리에 예. 예? 고환율에 문제가 많고 나라는 지금 국제적으로는 그 뭐 난리만 바이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저기 뭐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또 최근에 원자력 수출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는 중국의 반제품 등을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엄청난데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내 경제를 야 쟤들 되게 어려울 텐데 이런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지방정부에서 아야 그 채무 우리가 인수 못해 딱 얘기하니까 야 대한민국의 얘들 다 됐대 이렇게밖에 더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들 내부 문제가 많아. 야, 쟤들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 지방정부가 약속하던 걸 약속을 이행을 안 해. 그러면 당연히, 야, 저기 다 끝났대. 저기 돈 빌려주면 큰일 난다. 이런 신뢰 공황이 생기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2천억이든 1천억이든 내 지급 보증할게 하면 끝날 일을 50조 갖고도 못 박는 거 아닙니까, 지금. 50조 갖고 100조를 그러니까 추경호 지금 제가 그 사실을 확인을 하는데 아, 예. 9월 28일 날 그 이제 김진태 지사가 우리가 이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고 나서 이게 채권 시장이 막 동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그 기재부 장관한테 부총리한테 이거 채권 시장 이거 레고 사태가 레고랜드가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건 지방의 문제다. 지방이 알아서 할 거고 난 모르겠다. 그 사람 경제한 사람 맞아요. 지금 이야. 그렇게 말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네. 만약 그렇다면 그거 진짜 우리가 시장이 아니 유엔 가갖고 뭐 자유를 몇백 번 외치고 했는데 네. 그 자유의 근간이 되는 게 시장 아닙니까? 자유를 가지고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가지고 열심히 뛰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죠. 예. 룰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장 전체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시장주의자도 아니야. 시장주의자도 아니죠. 뭐야 도대체. 시장을 정체가. 보호하려는 의사 자체가 없는 거죠. 정체를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어려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당에서 이제 어제도 이제 긴급회의했고 네. 오늘 아, 오전에도 그래요. 이제 긴급회의에서 예, 예. 뭐 특별대책위원회를 이제 출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네. 있어서 빨리빨리 네. 빨리,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빨빨빨 질타를 해야 그거를 빨빨빨 보완하고 왜냐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네, 의원님, 빨빨 보완해야 올바로 갈 수 있죠. 죄송한 얘기인데 능력이 돼야 그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능력 여하를 떠나서 예, 이게 참. 남이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나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러질 않아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았나 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간단하게. 네. 의원님 오늘 행안위 국감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좀 짚을까요? 이번에 국감 하시면서 행안위에서 네. 예, 뭐 하시고 싶은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 좀 하고 저희들 정리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행정안전위의 국감에서 사실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경찰국 문제 아닙니까? 예, 예, 경찰국 예. 신설을 김수로 경찰국 신설 자체도 문제였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 대표 기관을 의해서 법률로 만들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될 것을 네. 국회에다가는 아예 서류조차 한 번도 내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그냥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첫 번째는 이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해필용 그 경찰국의 신임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분이 과거에 이제 뭐 공안 수사에 뭐 밀정이었다. 한 축이었고 거기다가 또 밀정 의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적 여론이 되게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 신임 국장의 그런 의혹들이 예? 그런 밀정이나 이런 의혹들을 자기가 확인할 수 없었다. 100%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인호회 사건에 있는 그 인호회가 분명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나갔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말은 바꿨죠.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보면서, 야, 이거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혹시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로 인식했기 때문에 기용을 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제가 장관한테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또 김순호 국장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과거에 이제 구속되었다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명예회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주사파로 생각하냐 하니까 자기는 지금도 주사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신임 경찰국장도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판정된 분도 주사파라고 그러고. 그 양반 동지를 충분히 팔아먹을 만한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네. 진짜. 그리고 뭐 전 정권은 주사파라고 하고 김일성 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대통령은 또 그 본인 원외위원장들 모임에 가서 주사파하고는 협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포맷을 짰구만. 처음에는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아, 좀 사람을 제대로 골랐어야지 잘 못 고른 것 같다라는 차원의 문제로 처음엔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의 문제는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거 네. 이제 파헤쳐 나가야죠. 이순만 의원님 좀 제가 자주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불러주십시오. 예, 말씀 아주 시원하게 또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해서 예. 댓글창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순만 의원 화이팅이 하고 예, 네. 오늘 예정되신 것보다 좀 지나갔고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더 예, 많은 예. 말씀 듣고 싶은데 다음에 또 시간 예,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방귀라고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